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쪽지가 엄청 많이 밀려 있어서 작년 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새해 첫 영상이니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니927이라는 아이들이 가지신 어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미셸 선생님. 블로그 보고 답답한 마음에 쪽지 드립니다. 내년에 초삼 올라가는 여자아이입니다. 어떤 학원 레테를 봐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이에요. 1년 조금 넘게 동네 영어 공부방 다녔는데, 그곳에서 시행하는 레테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리딩 단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이팅은 꿈꿀 수도 없고요. 자체 LTR이란 사이트서 1.2, 1.5 터치 오프 크롤 2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SLP와 에이프릴 예약은 했는데 4학년 2학기 혹 5학년 되면 또한번 옮겨야 할것 같고 또 중간 이상반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크레오는 낮은 수준의 레테도 있긴 한데 결과 보고 못 들어올 수도 있다 하고 지금부터 정상 이런 곳 보내는 게 맞나 싶고 집에서 가까운 라이즈를 보내는 게 뭐든 마음은 편할 것 같고 너무 고민입니다. 솔직히 전 지금부터 다시 기초로 다지고 가는 거 신경 안 쓰는데 문제는 그냥 레테 없이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 아이의 성향은 온순하고 아직까지 무엇을 하기 싫다 질려하진 않아요. 나름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고요.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12월에 온 쪽지여서 아마 내년 3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늦게 답장을 드려서 레벨 테스트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해보면, 어떤 학원 레테를 봐야 하는지, 혹은 레테 없는 학원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아이의 상태를 그 현재 학원에서, 현재 공부방에서 알려주는 1.1, 1.5 터치 오브 크롤 2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듣기에도 어느 정도 실력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 레벨 테스트를 봐서 그 다음에 그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니가 언급하신 SLP, 에이프릴, 크레오, 정상 이런 거 전부 다 대형학원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레벨 테스트의 점수가 다 세분화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개를 다 보시는 걸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는데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을 볼때그 시험 보는 그 상황이나 또 거기를 계속 가야 되는 이런 거 그리고 요 학원들이 지금 매달 이렇게 시험이 있는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고 또안 받아주는 학원에서 아이도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랑 같이 있을 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게 신경 쓰이신다면 꼭 이제 학원을 추린다고 하면 저는 1순위는 크레오를 보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곳 어머니가 쓰신 어딜 가든 집에서 가까운 라이즈를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셔서 1번은 크레오, 2번은 라이즈. 그리고 SLP, 에이프릴 정상은 사실 어머니께서 이렇게 4학년 2학기, 5학년 되면 또한번 옮길 거라고 생각이 드신 학원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게 차선책이니까. 그래서 크레오를 제가 1순위로 선택한 이유는 14는 일단 저학년 위주로 가는 학원이 딱두 개로 추려지거든요. 첫 번째는 무조건 폴리예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네시스예요. 거기도 역시 유명한 데는 되게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폴리를 가는 친구들이 폴리에서 나와서 제네시스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애초에 제네시스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폴리를 못 가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제네시스랑 폴리랑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둘이 박빙이라는 것은 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폴리 제네시스인데 여기도 역시나 레벨 테스트가 또 이제 높고 거기 들어가는 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폴리와 제네시스가 1사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런 폴리와 제네시스의 견고함을 뚫고 들어온 게 크레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머님께서 폴리 갈까요? 제네시스 갈까요? 물어보신 어머님들보다는 폴리 갈까요? 제네시스 갈까요? 크레오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또 그렇게 질문해 주신 어머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크레오가 1위. 어머니가 주신 선택권 안에서 선택하자면 1위가 크레오고요. 여기 낮은 레벨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 낮은 레벨 테스트를 일단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되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2번을 제가 크레오 다음에 라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가 여기 쓰신 글을 보면 어머니들 저한테 상담 글을 남기실 때그 글을 한번 본인이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가까운 라이즈를 보내는 게 뭐든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여기를 많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제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가까이에 있으면 아이가 오고 가기도 편하고 시간도 좀 단축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가 걱정도 좀덜 되실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학원이나 친구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 때문에 학원이 조금 힘들거나 버거울 때도 친구 때문에 학원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2번 차선책은 라이즈라는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학원들이 아니더라도 좋은 학원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된다면 크레오, 그리고 차선책은 라이즈. 그리고 그 외에 어머니가 언급하시지 않은 학원들 중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학원은 폴리와 제네시스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라이팅은 꿈도 못 꾸는 지금 3학년이라면 아마 레벨 테스트는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또그 일부 대형 학원은 이제 원장님 재량으로 아이가 조금 레벨 테스트를 못 보더라도 반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폴리와 제네시스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크레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이가 좋은 학원에 잘 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